사실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준영 의원이 전화했을 때 그냥 몇분 모이셔서 하는데 와갖고 얘기해달라 그런 줄 알고 왔다가 오늘 보니까 참 귀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 주어졌나요, 지금? 아, 50분 그냥 괜찮나요? 계속 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한국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이해가 될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강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저는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야, 어떻게 하필이면은 지정학적으로 이런 데에 처박혀 갖고 어떻게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바다 건너 미국이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지정학적인 요건이 어딨냐 그러면서 항상 그 안보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은 진짜 4강국에, 뭐 미국은 여기 보이진 않지만 4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서 이걸 안보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 문제로 한번 보면요, 우리 지역을 동북아시아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콤파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은요, 반경 한 100km, 150km 내에 경제력이 어떤 경제력이 있습니까? 세계 2위, 3위 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무역 강국인 중국, 그 다음에 3위의 무역 강국인 일본,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자원국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내에 북경, 상해, 대북, 오사카, 도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국제 통상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다고 우리도 늘 느꼈던 그런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에 또 한복판에 있게 됐는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역사, 이념, 전쟁밖에 하지 않던 동북아입니다. 194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일본이 통일되면 중국 쳐들어가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 쳐들어와 갖고 일본 갈라 그러고 전쟁 끊이지 않았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지금 거기도 통일이 안 돼서 나라가 반쪽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이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역사적으로 화해 못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그러면 역사 문제 그대로 남아있고, 이념 분쟁 그대로 남아있고, 분단 국가가 두 개나 있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까? 무슨 마술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면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어렵기만 했던 지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번영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의 군사동맹 체제고요. 두 번째는 실용주의 지도자들의 출현입니다. 거의 동시대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 전후 초대 일본 총리, 박정희 대통령, 장경국 대만 총통, 중화민국 총통, 그 다음에 등소평, 그렇죠? 이네 지도자들이 연속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군사동맹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어우러져서 지금의 체제를 만들고 지정학과 역사와 이념으로 점철되어 있는 쩔어 있었던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 상황으로 넘어갔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어떤 뭐 지식인들이고 뭐 전문가들이고 교수고 누구를 물어봐갖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후에 1945년에 앞으로 50년 후에 이 세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할 가장 경제적으로 화랑을 일으킬 지역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동북아시아라고 대답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가 됐든지 아프리카가 됐든지 지하자원만큼 뭐 케냐타 뭐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런 데들이 가능성이 있고 지하자원만큼. 그런데 동북아시아가 그럴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중국이 분단이 됐고 여러분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전후 2차 대전을 정리하는 평화 조약입니다. 일본하고 일본 상대국들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그때 49개국이 조인했는데 우리는 안 했죠. 대만도 중국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 평화 조약을 하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안 들어가요. 왜? 우리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은 빨리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어떻게든지 해서 2차 대전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밀어붙이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요시다 시게루 총리랑 해갖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나토 동맹인데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맨날 한 얘기가 전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은 나토를 통해서 참전국들이 다 심지어 독일, 이태리 같은 그렇죠? 프랑스, 영국은 물론 다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동맹 체제를 맞아갖고 평화적으로 잘 해갖고 뭐 EC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해서 결국은 EU를 만들고 해서 지역 통합을 해서 잘 나왔다. 항상 그렇게 했고 반면에 동북아시아는 전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그렇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냐면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하고 무슨 조약을 맺겠다고 안 그러고, 그렇죠? 안보 동맹을 못 맺겠다 그러고, 뭐 대만은 중국하고 못 하겠다 그러고, 일본하고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되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따로 하나씩 다 동맹을 맺습니다. 양자 동맹만 맺습니다. 그래서 양자 동맹을 맺다 보니까 미국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위 이제 자전거 바퀴 같다. 그래갖고 자전거 바퀴의 이 가운데가 허브고 우리가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이듯이 허브고 이게 이제 스포크죠. 사슬들이 이게 그 하나씩 나가서 허브 앤 스포크로 식으로 됐다. 나토 같지 않고. 그래서 이건 따로 노는 동맹 체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 여기는 불안한데 유럽은 잘 되는데 여긴 불안하다. 이제 맨날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을 1951년에 맺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하면서 이제 저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일본하고. 근데 여러분, 미일 안보 조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하고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같은 주변국들한테 뭐라 그래요? 주변국들이 야, 일본 저거 또 군국주의 일어날 거야. 또 전쟁 일으킬 건데 너 미국 뭘 몰라갖고 말도 안 돼. 쟤네들하고 무슨 평화조약을 맺고 경제발전을 도와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점령군이야. 미군이 군사 기지를 몇 개를 해갖고 몇만 명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앉아있는데 일본이 뭘 일어나기는 우리가 군사 점령하고 있어. 주변국들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무장 같은 거 안 해도 돼. 왜? 우리가 지켜주잖아. 그렇게 딜을 한 겁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이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게 기가 막힌 조약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들을 발휘를 한 겁니다. 일본은 못 일어난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미국이 누르고 있을 거다. 반면에 일본 보고는 군사적으로 일어날 필요 없다. 어?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미 안보 조약도 마찬가지죠. 상업 안보 조약도 1953년도 사실 지켜주겠다라는 곳 있지만 뭐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우리한테 군대 좀 줘. 우리가 쳐들어가서 계속 싸움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실제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이거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가 또 빠져나가면은 49년 6월에 25만 대군이 미군이 철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가만 자기네가 빠져버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랑 안보 조약을 맺고 미군이 있으면서 뭡니까?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또 쳐들어오면 지켜주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남쪽에서 북침하겠다면 그것도 막겠다라는 겁니다. 대만 안보 조약 똑같습니다. 대만 안보 조약 여러분, 대만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맨날 가면 저 80년에서 82년에 대만에 2년 가서 유학했었는데 그때 가보면은 그 행정원 앞에 대통령궁 앞에 광후 따로 광복 대륙 맨날 자기네는 대륙 광복하는 게 일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군비를 퍼붓고 그랬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대만을 눌러놓고 그 대신 중국하고도 안심하라고 절대 우리가 지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갖고 군사 퍼레이드 했던 시절입니다. 1979년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물론 대만하고 단교를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양날의 칼을 만들어서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시다 전후 총리가 요시다 덕트린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진이 1951년 1월 일본을 방문한 덜레스 특사입니다. 덜레스 특사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공항 그 덜레스입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지만 이때 이제 특사로 미국 대통령 특사로 일본을 갔습니다. 그 전 50년 3월에도 일본에 갔었고요. 6.25 나기 직전에 그리고 6.25가 난 다음에 51년에 중국 저 일본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51년 1월이면 뭐 할 때입니까? 6.25입니다. 10월 달에 중공군이 넘어와서 지금 완전히 패퇴하고서, 그렇죠? 패퇴하면서 미군이 패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덜레스가 요시다한테 뭐 요청하는지 아세요? 일본군 30만 대군만 보내달라 그럽니다. 한국전쟁에, 6.25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한국 사람들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6.25가 터져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럼 쳐들어오면은 우선, 뭡니까, 남한을 지키는 건 물론이지만,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겠지만 사실 미국의 전략상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일본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을 지키려고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지키려고 미군 수십만 명이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몇만 명이 한국의 젊은이들은 뭐 수십만 수백만이 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는 단 한 명도 와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니 왜 얘네들은 공짜로 콩고로 먹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존 포스터 달라스가 와서 아니 더도 말고 한 뭐 몇백만 대군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일본이니까 한 30만 명만
하자고 그래요. 이거 다 기록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요시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군대를 만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숨어 들어갔던 이 군국주의자들이 스물스물 나올 거다, 분명히. 안 된다. 두 번째, 아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평화헌법이라고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전쟁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헌법에 집어넣으라고 그래놓고 나서 아니 우리 보고 갑자기 또 와서 아쉬워지니까 30만 대군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글쎄 역사적으로 저는 이때 일본, 우리는 이제 그랬죠. 뭐 20만 대통령, 일본 군화가 빨리 다시는 한반도를 밟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아니 사실 우리가 일본 경제 살려주고 일본 젊은이들 살려준 거죠. 우리가 피 흘리면서 미국이랑 더불어서. 근데 그렇게 야갔습니다. 정말로 노예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요시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이요 GDP 대비 국방비를 쓰는 거를 보면은요 뭐 저보다도 이거를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64년에 1% GDP 대비 1% 미만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도 안 넘어갑니다. 일본은요 완전히 꽁꼬로 먹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지금 요새도 난리합니까? 1% 더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아, 뭐 군국주의가 준동한다 이제 우리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그따가 소리 하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1%도 안 쓰고 앉아있어요 일본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요 돈 국방에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경제에만 올인을 합니다. 1946년에 마이너스 24% 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45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들어오면서 일본을 스위스와 같은 낙농국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중공업 같은 거 해갖고 군대를 일으킨 거 못하게 하겠다 그래갖고 낙농국가로 만들겠다고 해갖고 그때 어떡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모든 중공업을 다 이 납땜 이걸로 해갖고 다 부셔가지고 저 도쿄 만에다가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는 획가닥 이거 화들짝 놀래갖고 바꿔서 그래서 이제 다시 중공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24% 성장합니다. 47년이니까 4.7%, 7.9%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모든 생산기지, 집차고 트럭이고 모든 거를 총이고 뭐고 다 미국서 그걸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다 깔아놓고서는 일본의 그 산업력을 다 살려주는 거고 거기서 끊임없이 보는 거고 한국 군, 저 미군들이 와서 하다가 R&R은 다 물론 당연히 휴가는 글로 가는 거 일본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군인은 한 명도 안 보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군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GDP 대비 7.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전쟁 때는 15%까지도 올라갔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계속 떨어져요. 아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공산권하고 대치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국방비는 떨어집니까? GDP 대비 절대액수는 물론 경제가 크니까는 절대액수는 늘어나겠지만은 비율은 GDP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지금 얼마죠? 3% 되나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3% 얼마 이런 거 갖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안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놀랍게 안 써요. 대만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장제석이 할 때는 엄청났습니다.
GDP 대비. 그러다가 아들 장경국이 78년부터 파란 부분이 장경국입니다. 장경국이 들어와갖고 어떡합니까? 다 줄여요. 지금 대만이요. GDP 대비 2%를 안 써요. 2%를. 중국이 맨날 앞에서, 바다 앞에서 무슨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고 뭐 미사일을 쏘고 어쩌고 한다면서도 2% 지금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모택동 때는요, 8%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6.25 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등소평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경제 발전하겠다는 겁니다.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도 2% 안 씁니다. 물론 뭐 통계가 조작이 됐다 여러 가지지만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2% 안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나라들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의 비율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음 미국 다음에 열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게 미국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6.25 때 한국전쟁 때 13%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갖고 뭐 최근에도 한 3% 정도는 쓰고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3% 씁니다. 월남 때 또 올라갔었다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임승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국방비 안 쓰고 경제발전에만 올인하겠다고 요시다, 박정희, 장경국, 등소평까지 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등소평은 왜 그런지 아시죠? 등소평도 미국이 와서 키신저하고 닉슨이 중국에 가갖고 모택동과 주울레를 만나갖고 뭐를 합니까? 중국이 맨날 소련하고 중소 분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미국이 중국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대륙간 탄도탄이 중국의 도시들을 겨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중국에는 인공위성도 없고 그랬고 정확히 어디를 그 코디넷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국방부에서 그걸 다 알려줬어요. 어느 도시를 지금 어느 미사일이 어떻게 조준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중국 보고 우리가 너희랑 같이 한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안심을 하고 돌아서서 개혁개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미국의 무임승차를 하는 와중에 무임승차만 갖고 국방부 줄이는 것 갖고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일 수교를 하는 거죠. 64년 1월에 김종필 5.18 각서가 이제 유출이 돼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나옵니다. 경기중학교 학생들이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드냐? 라면서 절대 반대하죠. 63세대가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반대를 하니까 6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를 하고 결국은 계엄령 하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고 지금까지도 저거 때문에 친일파 그렇죠? 친일이다 뭐 본인이 뭐 난주 군관학교를 나왔고 뭐 그 따님도 또 뭐 그런데 무슨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일 국교 교육 한일 교육량을 봐야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납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우리끼리 국방비 조금 줄였다고요? 안 되죠. 일본하고 뭐 중국은 아무것도 안 그때는 안 되니까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하고 하는 거죠. 역사 문제 모두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잘 읽어드리는 못하지만 그냥 큰 액수입니다. 아주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78년에 등소평이
일본에 가서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 중일 국교 정상화를 하죠. 그때 가갖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때 유명한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가, 야, 그나마 당신 근데 그건 국교 정상화는 좋은데, 그러면 생각구, 따위우따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륙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역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등소평이 뭐라 그럽니까? 오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지혜가 부족하여 문제를 토론하여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총명하니 분명히 중일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배상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한 푼도 안 했어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 푼도 요구 안 했어요. 그리고 국교 정상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일 교역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합니까? 일본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떻게 경제 발전합니까?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경제 발전합니까? 일본 투자 때문에. 그러다가 92년엔 뭐까지 일어납니까? 한중 국교 정상화가 일어나죠. 이때도 우리 6.25 때 중국 중공군이 44만 명이 전사합니다. 공식적으로 나머지 우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전사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거고요. 모택동의 아들 마와닝이 와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할 때 서로 뭐 배상금 얼마 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국교 정상화 했습니다. 그때에 등소평이 국가주석은 양상곤을 시켰으니 자기는 이제 항상 군사위 주석만 하고 한 번도 최고위직을 안 했지만 그때 국가주석 양상곤을 김일성한테 보내가지고 야, 그나저나 우리 국교정상화 한국이랑 해야 될. 아, 그 직전에는 UN에서 그죠? UN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신청을 했었고 가입을 신청을 했었는데 중국이 맨날 비토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뭐 중공기가 와서 왔다가 뭐 우리가 잘해줘서 돌아가고 분위기 바뀌고 저쪽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고 나갔고는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등소평이 그래요. 다음에 UN에서 남한이 UN 회원국 신청을 할 때에 중국이 비토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난리가 나는 게 북한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북한은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두 한국이 같이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하면 분단을 영속화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UN 멤버를 가입을 안 신청도 안 했었어요. 그렇다가 등소평이 비토 안 하겠다. 그럼 남한만 들어오게 한국만 들어오게 되니까 북한이 급히 신청을 해서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양상곤을 보내서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국교 정상화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그때에 제발 1년만 달라. 1년만 기다려달라. 우리 준비 좀 하게 해달라. 근데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국회 정상화하는 겁니다. 뭐 중국하고 교역량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양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대만하고 대륙 간의 국교가 아니죠. 정상화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때의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양안 관계라는 게 1989년이 되니까 89년쯤 되니까는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패퇴를 해서 대만으로 건너간 게 1949년이니까 만 40년이 됩니다. 40년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때의 장개석을 따라서 건너온 40만 대군 중국군 대 40만 대군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겠어요? 대만 출신 아닙니다. 다 대륙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대륙 출신들이 40년을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왔고 망명으로 와갖고 이러고 있으면서 죽기 전에 고향이라도 좀 가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경국이 등소평 보고, 어이, 야, 딴 거 말고 우리 이제 다 노세에서 돌아가기 전인데, 그래서 죽기 전에 고향 방문이라도 시켜보자. 그랬더니 등소평이, 그래,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고향 방문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갖고 고향 방문을 한 게 아니라, 돈 갖고 가서 뭐 사다 주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그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투자가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대만 기업이 한 8만 개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 사진, 최근 걸 제가 못 찾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동북아 서플라이 체인, 소위 말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러면 애플, 이제 지금은 다 틀려졌지만 어쨌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애플, 미국 회사예요. 그렇죠? 쿠프티노,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가 디자인해서 그 전화기를, 아이폰을 만들면, 디자인을 하면은 그걸 누가 만듭니까? 폭스콘, 혼하이라는 대만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요. 어디에서? 중국에서. 10개 도시에 13개 공장에서, 그 중에 제일 큰 공장이 지난번에 어디죠? 코로나 때 시위가 나고 난리가 났었던 43만 명이 일해요, 한 공장에서. 그런 공장 13개를 가지고 대만, 그러니까 미국 기술로 대만 생산력을 가지고 중국의 노동자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는, 들어가는 부품은 누가 만듭니까? 이게 아이폰 6니까 이제 옛날 얘기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그때는 스토리지는, 메모리는 도시바, 카메라는 소니, 디스플레이는 아사히, 램은, 그렇죠? 삼성, 그 다음에 히토류는 미국 캘리포니아, 뭐 중국에서 틀 만들고, 퀄컴, 차이나 퀄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폰 하나를 만들면서 팔 때마다 누가 돈을 봅니까? 아시아 다 돈을 벌어요. 특히 누가 많이 봅니까? 대한민국이 돈 무지 벌어요. 액정표, 지금 화면 이런 거 다 삼성하고 LG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 부자가 됐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화해 하나도 안 했고, 통일 안 됐고, 이념적인 분쟁 그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왜? 정말로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다 필요 없다. 뭐 민족주의자들이 뭐 극단적인 공산주의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돼. 먹고 살아야겠어. 열자. 그래갖고 다 옆 나라들하고 다 열어버립니다. 아, 이건 좀 최근 건데. 아무튼 뭐 하여튼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덕분에 엄청 돈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왜 잘 살게 된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만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일본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일본에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비정상 국가다. 애브노멀하다. 뭐가 비정상 국가냐?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세계 뭐 저땐 2대 강대국이고 그랬는데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비정상성,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군대를 길러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일본의 극우가 우리가 군사 통제권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비정상이라고 해서 우리도 군국주의식으로 군대를 갖자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 주변부에 아주 존재가 미미한 사람들이다. 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일본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주류가 주류에서 왜 그러면 우리도 평화헌법을 수정을 해갖고 이제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상국가로 돌아가야겠다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1990년 걸프전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걸프전쟁 기억하시는지, 걸프전쟁 때요 사담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서 쿠웨이트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쿠웨이트를 잡아먹으니까 그 쿠웨이트하고 주변국들을 잡아먹으니까 천연가스하고 석유 공급이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미국에서 부시가 뭐라 그랬어요. 부시가 야 우리 쳐들어가자 그래갖고는 유럽 국가들 하고 해갖고는 그 군대를 만들어서 뭡니까 뭐죠? 사막의 폭풍 작전 데저트 스톰 해갖고 그때 뭐 슈워츠코프 장군이랑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때에 일본은 군사를 몇 명 보냈겠어요. 유럽에서 다 군대가 왔는데 유럽 각국이 한 명도 못 보냈죠. 왜? 평화헌법 때문에 자기네는 교전권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랑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그 천연가스하고 거기 그 지역에서 나는 석유를 누가 제일 많이 쓰냐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다 가서 이거 지켜주고 있고 그거 다시 뺏어서 저거 정상화시키려고 이 젊은 일본에서 전쟁을 하고 이 엄청난 돈을 퍼붓고 앉아있는데 일본은 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면서 이걸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일본은 역시 경제적인 동물이야. Economic animal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요? 그때 돈으로 70억 달러, 7 빌리언 달러짜리 체크를 써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자식들 돈으로 때우려 그래. 그때에 일본이 욕을 먹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의 조야가 야 이거 아무리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만은 이거 아니다. 미국조차도 이거 절대 아니다. 이제는 정상화해라 라고 했다라면서 어쨌든 정상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비정상 국가다. 이제 정상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역시 비정상성 얘기가 나옵니다.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옵니다.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얘기가 뭐 여기 자세하게 써놨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임승차, 거의 무임승차하면서 그렇죠? 그 우산 밑에서 정말로 경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이라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에서조차도 비정상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는 또 맥락이 좀 다르죠. 그 민진당에서 대만 독립을 해서 우린 중국이 아예 아니다. 우린 중국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우린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런 맥락에서 대만 사람들만의 정상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많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는 진짜 아까 누가 경고를 해주셨는데 에어컨 정말 안 떼주시네요. 이러면서 대만조차도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죠. 자, 중국 등소평이 참 예측 못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일본에 가갖고 역사 문제 이런 거 대륙북 문제 때 어떡할 거냐 했더니 우리는 잘 못하는데 후대는 잘할 거라 그러는데 웬걸 후대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대가 갑자기 역사 문제를 꺼내요. 치욕의 백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역사 얘기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념 얘기와 중국이 왜 부자가 됐는지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화평굴기 도강영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백년의 치욕이 어쩌느니 그리고 2049년까지 뭐 통일을 하겠다 그러고 아편전쟁 100주년을 기해갖고 뭐 통일을 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비정상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잘 살게 되기가 무섭게 이 나라들이 미국하고의 동맹관계 밑에서 우리가 뭐
군사를 군대를 못 갖고 있고 전작권 환수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다. 정상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러고 반미주의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이요.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트럼프는. 아니 도대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그럼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레비를 사도 한국 거고 자전거를 저 자동차를 사도 한국 거고 요새는 중국 거가 밀밀시죠. 뭐 철강 제품을 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사도 싸그리 다 이 나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미국에. 아니 근데 저 나라들이 자기네 국방비는 못 쓰겠다 그러고 미군이 다 지켜주고 있고 미국의 칠함대가 지켜주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국방비를 내고 앉아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이다 그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장기적으로 이건 미국한테 이득이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컨센서스였는데 그 컨센서스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미국의 비정상성이 뭔지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취임사에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나라든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든 모든 나라에 알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존속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어떤 짐이라도 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고 어떤 우방도 지지하고 어떤 적과도 싸울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멋진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세금 내는 사람 중에서 저 미친 소리죠. 왜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짐이라도 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처하는데 가서 도와줍니까? 자기 나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도 그거 왜 거기 가 있냐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비정상 국가가 어딨냐. 실제로 미국의 노멀시 얘기는 굉장히 미국의 역사가 깊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유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럽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말라. 그 다음에 먼로, 그 다음 대통령 먼로 독트린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유럽에 절대 관여 안 할 테니까 유럽 너희들 미국에 오지 말라면서 먼로 독트린을 써버려. 그죠? 그러니까 끊고 살겠다. 필요 없다. 다. 우리끼리 잘 살겠다. 거기 전쟁 끼어들었다. 우리도 망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조예요. 미국의 기조는 고립주의가 기조입니다. 워싱턴 때부터 해서 계속 고립주의죠. 1차 대전 때 그렇게 우드로 윌슨이 정치학을 좀 공부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꾸 전쟁에 유럽 전쟁에 끼어들라 그랬더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루시타니아호 조작을 해가지고는 여객선 격침시킨 걸 해갖고 간신히 끼어들어서 했는데 그래갖고 가서 국제연맹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국 의회에서 당장 비토를 와서 미국이 자기네가 만든 국제연맹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미국이 그게 그러다가 1941년에 진주만 폭격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이 바뀌면서 나오는 케네디까지도 이어지는 국제주의는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1945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 속에서 간신히 어떻게 해갖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언제라도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지금 나와서 미쳤냐 우리가 이걸 하게? 아니면 돈 내놔라.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에 냉전이 끝나고 그때 유명한 진 킬패트릭이 조지타운 대학 교수기 됐지만 레간 대통령의
저 유엔 대사를 했었죠. 이 양반이 그때 유명한 글을 썼어요. National Interest라는 잡지에다가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정상적인 시대에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 뭐냐면 미국은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영웅적으로 행동하였다. 자유가 위협받던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이타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그처럼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상적인 시대가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들었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레이간도 더 바깥으로 나갔죠. 이 노멀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워렌 하딩입니다. 워렌 하딩이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 만들어놓고 국제연맹 가입하자 그랬을 때 그때 상원의 지도자로서 그 안을 부결을 시켜서 미국이 국제연맹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국이 그때부터 고립주의로 들어가 버려서 2차 대전 날 때까지 아무 저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연맹도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랬던 거죠.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하고 다녔던 게 그런데 우드로 윌슨이 1차 대전 해갖고 유럽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파리 평화조약하고 무슨 뭐 뭐죠? 민족 자결주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워런 하딩이 유세하면서 미국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치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정상성, 혁명이 아닌 복구, 흔들기가 아니라 적응하기, 수술이 아니라 고요함, 극적인 것 대신에 냉정한 것, 실험이 아니라 균형, 국제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주의를 견지하는 것.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만 신경 좀 쓰자. 이제 제발 대내적인 거 신경 쓰자. 국제적인 거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45년까지 갔다가 2차 대전 때문에 간신히 다시 미국이 나왔는데 저는 그 45년부터 지금까지 오던 것이 트럼프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 어디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니죠? 바깥에 이런 거 또 맥락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럼 이건 딴 당이 좋아하겠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저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 사진이 이게 1983년 6월.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슬슬 물려받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중국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등소평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다시 자기가 잡고 나서 사실 그때에 시진핑이 빨리 불렀었을 텐데 안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틀어져 있었는데 아무튼 자 김정은이가 갔습니다. 여러분 1983년입니다. 83년이면요 등소평이 78인가? 아 79세. 김정일이 42입니다. 북한이요 중국보다 훨씬 잘 살 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60년대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어디 뭐 제3세계 어디 갔다가 이런 리셉션 같은데 북한이 온다 그러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훨씬 옷 더 좋은 거 입고 나타나고 그래갖고 우리 안 갔어요. 창피해서. 네? 그리고 수교 국가도 훨씬 많았고 우리보다. 그렇죠? 옷을 보세요.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날론인지 뭔지 하여튼 잘 차려입고 왔고 등소평.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북한은요 아직까지도 GDP의 30%가 국방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로상으로는 내내 30% 씁니다. 정상국가죠. 자기네 국방 자기네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못해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만이 못하고 있고 일본이 못하고 있고 자 그런데 79하고 40인데 여러분 저 이후로 40년 후에 저 이후로 40년 후에 북한하고 중국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강대국이 돼 있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 있어요. 저는 나이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상 국가가 저는 절대로 동북아시아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북아 번영의 지속은 여러분 반도체 정말 나중에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크리스 밀러 반도체 전쟁
아시죠? Chip War라고 번역도 돼 나왔는데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이 뭐 투자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한 얘기 많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역사를 더듬으면요. 1962년에 미국의 페일차일드, 페일차일드가 반도체 처음 만든 사람들입니다. 페일차일드 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찾다가 안 돼서 홍콩에 열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가요. 그리고 대만으로 가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들어와서 다 글로 가요. 그리고 모터롤라가 들어와서 다 그러고 어디로 갑니까? 마산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반도체의 그 초창기의 때부터 그게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은 다 아시아에서 생산이 돼요. 그때 다 굳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야, 뭐, 제가 봤을 땐 이건 누가 계획하고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를 아시아에 갖다 심음으로써 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파업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언제 아세요? 홍콩의 페어차일드 인더스트리에서 1964년인가에 파업을 하는 게 최초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아시아 여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일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노조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여권 신장이 가능해지는 것도 사실은 반도체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갖고 다 아시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삼성하고 TSMC하고 AMSL하고 저 네덜란드에 그거하고 그냥 몇 개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부속품들 만들고 지금 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만들어 놓은 그 동맹체제와 서플라이 체인이 그대로 경제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게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이념과 역사와 모든 것을 넘으면서 옆에 나라하고 손을 잡고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해서 교육을 트기 시작하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동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비핵화, 중국의 열강 행태 견제, 한미동맹 강화, 방위분담금 같은 거요, 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지금 만일에 트럼프가 또 된다면, 그래서 그건 뭐 많이 아주 큰 만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의 지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여건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지경학적으로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섬입니다. 대한민국 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딴 나라 가려고 그러면 우리 육로로 못 가요. 배로 가거나 비행기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하고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야,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동북 삼성이에요.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이에요. 거기는 가끔가다 마이너스 성장도 해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거기가 일본이 뭐 따칭 유전, 중국 최대 유전 있고 중공업 단지로 다 만들고 그랬었던 거를 완전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죽어갑니까? 막혔으니까. 동북 삼성 다 막혔어요. 이쪽 연해주 1860년에 러시아한테 뺏겨서 연해주 쪽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신의주 요쪽으로 나오려고 중국이 애를 쓰지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동북삼성에서 2억 6천만 명이 생산하는 모든 게 어디로 갑니까? 대련으로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서해만 맨날 오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가 왜 러시아가 죽어가느냐?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그럼 연해주든 중국이든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것 뚫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뚫어갖고 고속철도 한 두 선 놓고 공항 몇 개 만들고 조선소 몇 개 만들고 뭐 전화공장 몇 개 만들고 하면은 활활활활 타오릅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그냥 다음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모든 경향이 거꾸로 가고 있고 지역 통합으로 놀랍게 가고 있다가 다시 역사 문제가 나오고 다시 인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북한까지 또 올라타서 완전히 중국까지도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정학, 안보 문제를 논하고 그럴 때마다 그게 강해져요. 우리가 경제 통합을 하고 유학을 가고 그렇죠? 놀러 가고 관광을 가고 그러면서 교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역사 문제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동북아의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정책을 물고 가야 됩니다. 지역 통합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시간 많이 지났는데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